네, 오늘 이성훈 과장은 기아와 SK 하이닉스에 관심이 있고요. 그리고 윤정식 카카오페이 증권의 부장은 오늘 하락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. 이재규 대표도 오늘 하락으로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폭염 관련주에 주목하라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고 이상경 팀장은 현재 마크로젠 그리고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 관심이 있습니다. 현재 하락을 예상해 주셨습니다. 네, 이어서 오늘 이성훈 과장과 또 그리고 윤정식 카카오페이 증권 부장 함께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대부분의 분들이 좀 하락 출발을 예상을 해 주셨는데 먼저 이성훈 과장님께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우선 지금 이번 주에 그 FOMC 회의가 있습니다. 뭐 다 아시겠지만은 FOMC 회의 전에 그 연준 위원들의 연설에 제한되는 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맞습니다. 지금 현재 뭐 시장이 어떤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뭐 델타, 어떤 바이러스도 아니고 그나마 또 환율 변동에 의한 외국인들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걸 넘어서 가장 큰 골자가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럴 땐 블랙아웃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이 약간의 좀 고점 논란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뭐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에 의견은 없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상태고 이 통화 정책에서만 이벤트가 더 많이 쏠리는 경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 예측해서 어떤 하는 것보다 어떤 결과물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전략 그 장세가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큰 거래량이 어떤 종목별 순환매 흐름이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순환매라고 한다면 그전처럼 어떤 주도주가 부각되는 부분은 아니죠. 빠른 어떤 순환매가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지금 곱전 놀람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좀 펀드멘탈 개선에 비해서 주가가 최근에 좋지 못했던 그런 업종과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뚜렷한 주도주 없이 뭐 순환매장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윤정식 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뭐 약한 모습 보여주긴 하겠지만 사실 하락에 대한 폭 자체는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줄어들었습니다.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,000명대로 늘어나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였었는데요. 출렁였던 하락했던 부분들 대체적으로 많이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그 이후에 이제는 또 다시 이 심심한 변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시장이 다시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. 뭐 거래 대금 계속적으로 좀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시장 좀 보수적으로 이 수급 주체들 외국인과 기관이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시장이 박스권의 돌파를 위한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. 확진자 수가 지금 좀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이고요. 뭐 그렇다면 하락보다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또 그렇다면 근데 상승하기에는 모멘텀이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상승할 때까지는 좀 종목별로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보수적으로 현금 확보하시는 전략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앞서서 이성훈 과장님께서는 순환매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지금 마음에 담아뒀던 종목들을 좀 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. 오늘 과장님께서는 어떤 좀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우선 종목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죠. 이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백신주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그 큰 폭염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름 관련주도 좋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도주라기보다도 어떤 단기적인 이벤트성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 뭐 펀드멘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그 종목들을 적감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특히 이제 뭐 수출에 대한 부분에 지금 좋기 때문에 이 수출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이 기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지금 이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조 3천억은 당연히 넘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뭐 작년 대비해서 아시겠지만 거의 800% 이상의
높은 영업이익을 시현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선 내수는 다소 부진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미국 쪽에서와 이 해외 쪽에서의 판매, SUV를 중심으로 한 마진이 높은 이 자동차에 대한 판매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2분기에 1조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은 달성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, 그다음에 역시 또 뭐 SK하이닉스 대형주 중에서도 이 수출주를 봤을 때는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최근 목표 주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디램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이 디램 가격에 대한 평가는 반반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애플에서 아이폰 신종을 내놓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디램 가격과 랜드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 하반기가 아니라도 이 단기적으로 몇 개월 동안의 상승 랠리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를 좀 관심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출주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뭐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 수출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윤정식 팀장님께서는 오늘 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습니까? 네, 이 최근 들어서 이 연초에는 그래도 이 시장이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섹터별로 좀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섹터별로 돌아가기에는 시장의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이 조금 있습니다. 뭐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.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뭐 단순히 소비가 살아난다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이런 섹터들이 좋다. 요 정도로 사실은 끝내기보다는 이 한 가지 이유에서 추가적인 이 네, 또 하나의 이유가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. 그만큼 시장의 힘이 조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.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뭐 당연히 늘어나고 있고요. 여기에다가 이 정부의 지원책 그리고 이 대형 3사들 이 추가적으로 대규모의 투자가 일어나는 제2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2021년엔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그 중에서도 이 대형 3사보다는 그 아래 그 밑에 있다고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. 소재라든지 장비 관련된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장비주 쪽에 좀 주목을 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성훈 과장 그리고 윤정식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